생각보다 쉽지 않다.
오늘 자유롭게 갈 수 있을까? 의외로 물은 차갑지 않다. 하지만 파도에 맞서서 가만히 서 있기조차 쉽지 않다. 작은 바다에 애써 보지만 넘어지고 시간을 그렇게 보고 못했을까? 이따가 이탈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파도의 몸을 바꾼다. 나는 과연 파도 위에 한 번이라도 설 수 있을까? 결과는 네, 성공! 찰나가 끝이었지만 파도를 가르는 서퍼들의 해방감을 잠깐이나마 맛봤다. 나이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시드니에도 저녁이 찾아왔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예술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곳이 곧 무대가 된다. 흥이라는 노래에 나는 발길을 멈춰 잠시 감상하기로 한다. 관객들도 덩달아 흥이 나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즐긴다. 무명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도심에서 꾸준히 생기고 관객들도 끊임없이 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부러웠다. 시드니를 한 번 더 즐기기 위해 록스 지역에서 멀지 않은 루나파크 놀이공원을 찾았다. 1935년에 처음 문을 연 이 놀이공원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야경이 멋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놀이공원에 들어서자 재미있는 그림이 먼저 눈에 띈다. 쓰레기통마저도 우스꽝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고
인형 뽑기 게임상에도 피에로 모형이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관람차를 바라보며 한동안 이 공간을 관찰한다.